국어 1학년 1학기 2, 2단원입니다. 재미있게 기억, 니은, 디귿 라고 합니다. 자음자를 알아봅시다.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공부할 목표라고도 하고, 공부할 문제, 또는 학습 문제라고도 하죠. 자음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음자. 자음자. 자음자는 뭘까요, 여러분? 자음자. 자음자. 자음 글자라는 말인데요. 자음 글자. 자음자. 자음 글자. 네 글자를 세 글자로 말했습니다. 자음 글자. 그럼 자음은 뭘까요? 자음. 자음. 자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글자를 자음자라고 하죠. 자음자. 한자로 자자가 아들 자자인데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모음자도 있고, 모음자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2단원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자음자를 알아보는 공부를 합니다.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나오는데요. 봄이니까 아직도. 저 나비도 보이죠? 민들레처럼 보이죠, 여러분? 민들레. 민들레. 종이를 가지고 만들었나 봐요. 토끼도 있죠? 토끼. 귀가 재미있는데요. 귀. 나무도 아주 둥글둥글한 나무가 있네요. 풀도 많이 있고. 그죠? 네. 보니까, 종이로 만든 자음자처럼 보이는데요. 나와 있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티읕, 피읕, 히읗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음자의 모양 알기. 그림에서 자음자 모양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 글자, 자음자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와 있죠? 기역. 이런 모양이 되어 있죠. 이거는 뭔가요? 기차인가요? 기차를 그린 것 같은데, 그럼 기차에서 나오는 뭐 연기가 나오는 곳인가요? 굴뚝 같은 건가요? 기역. 니언, 뭔가요? 이거는 악기 같은데, 나팔 같은 건가요? 나팔이라고도 할수 있고, 뭐 옛날에 나발이란 것도 있는데, 나팔처럼 보이네요. 이건 뭔가요? 디귿? 나팔할 때 니은 같은데요? 디귿? 다리미? 다리미. 다리미는 좀 위험한 물건이죠? 왜냐면 이 아래쪽이 좀 뜨거우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치익 하면서 수증기가 나오는 다리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리얼은 오른쪽에 있는데, 뭐, 순서는 관계없죠? 이영. 이 형은 뭡니까, 이건? 오리, 어린 오리 같은데요? 오리 새끼 같습니다. 오리 새끼인가요? 아니면 병아리인가요? 삐약, 삐약, 삐약인가요? 네. 이 다리 모양을 보니까, 오리처럼 보입니다. 노란 오리 새끼처럼 보입니다. 치엇인데요? 치엇? 초, 초, 그죠? 여러분, 촛불 할때 초. 컵, 컵. 손잡이처럼 보이는데요. 컵. 이 컵을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면 멋진 컵이 되겠는데요. 자전거, 손잡이 있고, 안장이라고 하죠. 앉는 자리도 있고, 바퀴도 있네요. 자전거. 오. 야, 그림이 참 재밌습니다. 이 그림 그린 사람, 훌륭한 화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로봇, 로봇. 네. 로봇가 보입니다. 아주 멋진 로봇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도 멋있고, 그렇죠? 다리도 멋있고 멋있네요. 요즘에는 로봇 종류가 무척 많아요, 그렇죠? 개 로봇도 있어요. 개 로봇, 강아지 로봇 있습니다. 개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막 움직이기도 하고 또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래요.
요즘에는 또 AI 로봇이라고 해요. AI 로봇. 좀 어려운 말인데, 인공지능 로봇이죠. 신기합니다. 로봇처럼 안 생겼는데, 로봇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여러분들 학교에 와보면 아주 독특한 로봇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네, 문인가요? 문? 문. 문. 그렇죠? 창문 할때 문. 집에 있는 문이죠. 과일 바구니 같이 보입니다. 바나나도 보이고 포도도 보입니다. 뭔가요? 사과인가요? 네, 바구니. 그렇죠? 바구니처럼 보여요. 이건 시계죠, 시계. 시계. 우리가 이 시계를 보고 시각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몇시몇 분인지. 아마 여러분들 시계도 잘볼수 있을 것 같아요. 빛. 어? 빛? 빛 아닌데요? 뭡니까, 이거는? 오. 뭐죠, 이거는? 빛처럼 보이는데 빛은 아니죠. 티엇이니까. 털개? 터는 거? 또 아닐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톱, 여러분, 톱, 톱. 톱은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그런 물건은 아니죠. 어떤 물건을 쓱싹쓱싹 이렇게 쓸때 이게 쓰는 도구인데 위험하죠. 네, 자를 때 사용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톱. 판다네요, 판다. 판다. 귀엽게 생겼습니다. 판다곰이에요. 판다곰. 판다곰. 대나무를 좋아하는 곰이죠. 또, 이건 뭐죠? 약간 무서운 것 같은데요. 허수아비인가요? 허수아비? 허수아비. 아, 이 그림 무척 재밌는데요. 선생님도 보니까 잘못 찾겠어요. 재밌습니다. 이 그림 상당히 웃겨요. 그죠? 여러분, 색칠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곳에 색칠을 하면, 예쁘게 색칠하면 또 예쁜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무슨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림에서 자음자, 자음자라고 하는 이 모양을 찾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길에 다니면서 자음자 모양을 닮은 물건을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보고 또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엄마, 아빠, 저거 기억 닮았다? 닮았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닮았어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아버지, 저 글자 안에는 디귿 모양이 들어 있어요. 이런 말을 할수 있겠죠.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재밌는데요? 재밌습니다. 이제는 자음자 모양의 색칠하는 공부인데요. 이 공부는 어려운 공부는 아니네요. 보니까 이렇게 디귿 찾은 다음에 색칠하는 거니까 지금 순서를 배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음이 보이고 시계 또 주변에는 이형도 보이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기역도 있네요. 여기 니은도 있고 비읍도 있네요. 그렇죠? 아마도 이렇게 해서 색칠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음자를 닮은 그런 모양이 많이 있는 거죠. 자음자를 닮은 물건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물건 안에 자음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찾는 공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한글의 자음자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는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실 모습인데요. 실제로는 이 교실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리고 시계는 보통 앞에 없고 뒤에 있어요, 뒤에. 왜 뒤에 있냐면, 앞에 시계를 두면, 자꾸 시계만 볼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 끝나나 화장실 가야지. 그러니까 시계는 보통 교실 뒤쪽에다가 둡니다. 물론, 뭐, 시계를 선생님께서 앞에다 둘까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앞에다 둬요! 라고 하면 앞에 둘수 있겠죠?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쪽 볼까요? 그림에서 자음자 모양을 찾아 봅시다. 아까 그림과 좀 다르죠? 그림이 정말 멋진데요? 기역 두 개입니다.
웃고 있는 겁니까? 약간 무서운데요. 니언. 약간 눈을 보니까 좀, 네, 조금 약간 화가 난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뭡니까? 이건 메롱인데요. 메롱, 메롱, 네, 메롱, 네, 미염 두 개. 이형이죠? 아픈 것 같은데요. 눈을 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시옷이죠. 시옷. 여러분 잘못 보면 모음자라고 생각하면 아처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은 자음자를 공부하는 거니까 자음의 모양이니까 시옷, 시옷, 시옷이 두개 있네요. 재밌는 그림이에요. 아마 이런 그림은 여러분도 직접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음자를 넣어 얼굴 표정을 그려봅시다. 여러분의 얼굴 가능한 한좀 기쁘고 웃기는 모습으로 그리길 바랍니다. 가능한 한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단원에서는 자음자 이름 알기, 자음자의 소리 알기, 자음자 쓰기, 그다음에 자음자 놀이하기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꾸몄습니다. 자음자 이름 알기죠? 이 이름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음자 이름을 알아봅시다. 기역, 기역, 기역입니다. 기억이 아니고 기역이에요. 다른 거하고 좀 달라요. 기역, 기역, 니은, 니은이죠, 은. 기역 밑에 기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니은 밑에 니은이 들어가 있죠. 디귿 밑에 디귿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리을, 그죠? 미음, 비읍, 비읍입니다. 비읍. 기역도 조금 다르죠. 비읍. 그다음에 시읒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시읒이 아니고 시옷이에요. 시옷. 그죠? 시옷이에요. 시옷. 그러니까 기역도 기억을 잘 해야 될것 같고 시옷도 기억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린이들은 비읍을 비옵이라고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옷 가까이 있으니까 시옷이 시옷이니까 비읍도 비옵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죠? 네. 기역도 기역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기억. 아니죠. 기억이 아니라 기역입니다. 기역. 기역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시옷. 시옷이 아니라 시옷이라는 거 기억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히읒. 여러분, 이 발음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선생님도 발음 잘안 되잖아요. 기역, 니언, 디귿, 리얼, 미엄, 비읍, 시옷, 이영,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히읒. 자세히 말하면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겁니다. 어떤 거는 소리처럼 끝소리가 나는데 다른 것들은 다르게 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좀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좀더 커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자음자의 이름을 아는 공부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기억해야 될 내용들 뭐다 알아야 되겠지만 기역이라는 부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역, 기억이 아니래요. 그 다음에, 시옷입니다. 시옷. 시옷이 아니라는 거죠. 시옷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잇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기역, 디귿, 미엄, 시옷, 히읗.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선을 한번 이어보세요. 자음자 이름 말하기 놀이를 해봅시다라고 했네요. 이제는 교실에서 선생님께서 자음 글자를 보여주시면 그 자음 글자, 자음자 이름을 말하는 놀이에요. 네, 기역, 기역 이렇게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글자를 보고 여러분이 그 이름을 알아맞히면 되는 겁니다. 이름 말하기 놀이에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친구들끼리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작가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모둠 친구들 여러 명이 모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음자 이름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학교 오기 전에 자음자 이름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음자 만들어보는 놀이를 하는 거죠. 우리 여러 친구들과 모여서 재밌겠죠?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놀이는 아마 여러분 모두가 쉽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실에서 이렇게 자음자 만들기 놀이를 할 수도 있는데 운동장에 나가서도 할수 있겠죠. 그렇죠? 직접 이렇게 나뭇가지로 그릴 수도 있고 또 모래밭, 모래장에 가서 놀이터가 있는 모래밭, 모래장에 가서 손으로 직접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놀이는 나중에 선생님께 여러분이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아, 좋은 생각인데 우리 같이 놀이터로 가볼까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음자의 소리 알기입니다. 소리. 글자는 모양도 있지만 소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리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또 여러분 보면 새로운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음자의 소리가 어떻게 될까? 사실은 자음자는 자음자 혼자서 소리를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자를 쓴것 같아요. 여러분,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부모님의 자녀이거든요. 자. 부모님의 자녀,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아들 자자라고 하지만 아들, 딸 합쳐서 자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는 어머니라고 다는데 모음자, 자음자 다르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자음자는 사실은 모음자를 만나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자음자만 놓고 보면 치엇만 있잖아요, 치엇. 그 치엇을 어떻게 소리를 냅니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아라고 하는 모음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모음자 이야기를 안 하냐면 지금은 자음자 소리 알기 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죠? 이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라고 하는 모음자가 왔습니다라고 말을 안한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오른쪽에 모음자 아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글자가 소리 날 때는 이 자음자는 모음자와 만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치엇을 어떻게 소리를 낼까요? 라고 물어보면 치엇을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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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이렇게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도 사실은 으라고 하는 모음자와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좀 어렵죠,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음자 소리 내기를 할 때는, 아, 모음자가 옆에 붙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거 선생님 알려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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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죠? 자, 자, 자. 자. 말이 되는데요? 자, 잘 자. 할때 자. 그 다음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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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차, 원래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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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공을 차는 거니까, 진짜 차고 있는데요? 네, 차, 아빠도 함께 공을 차고 있습니다. 차, 차, 야, 공 차, 차 하는 거죠. 가, 강아지한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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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는 거죠. 가, 이건 좀 웃깁니다. 가가 맞습니까? 가 맞을 것 같은데 음료수를 마시면서 내는 소리를 카라고 했네요. 카. 근데 어린이들이 이런 소리를 냅니까? 카. 아, 웃깁니다. 그다음에 라. 라라라라 할때 라인데요. 라라라. 그다음에 사. 사세요. 사세요 할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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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거 사 주세요 할때 사. 너 이거 사할때 사.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지엇, 치엇, 기엇, 키엇, 리얼, 시옷이 어떻습니까? 소리가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자음자는 아 소리가 다르구나. 소리가 다르다. 소리가 다른데
좀 특징이 있죠? 그렇죠. 즉, 츠. 약간 좀 비슷한 느낌 들죠? 즉, 츠. 자, 차. 가, 카.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파란색 자음자의 소리를 잘 듣고 따라 읽어봅시다. 색깔이 있는데요. 파란색입니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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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들죠? 가지. 나무 딸기. 딸기는 딸기인데 나무에 달려있는 딸기니까 나무 딸기.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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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시큼하죠? 나무 딸기도 시큼한데 또 달콤하기도 해요.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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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 다람쥐가 무척 좋아하는 열매인데요.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모과, 모과. 열매입니다, 여러분. 노랗게 익는 열매예요. 이 열매도 먹을 수 있습니다. 차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사과, 사과. 앵두, 앵두, 앵두. 근데 이 글자는 이 글자는 이응이 아래에 있네요, 그죠? 좀 이게 좀 특별합니다. 볼까요, 여러분? 가지, 그, 가지, 그, 가지. 느, 나무, 느, 나무 딸기. 드, 도토리, 드, 도토리. 르, 레몬, 레몬. 무, 모과. 복숭아, 스, 사과, 으, 앵두. 이렇게 선생님이 소리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란색 자음자 소리를 잘 듣고 따라 읽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두, 자두, 새콤달콤하죠? 참외, 참외, 참외. 노란색 참외인데요. 콩, 콩, 콩. 완두콩 같은데요. 콩. 그다음에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포도, 포도. 호박, 호박. 여긴 치엇이 들어가 있고, 치엇, 그다음에 키엇, 티엇, 피엇, 히엇 들어가 있죠. 뭐, 즈, 자주, 츠, 참외. 크, 콩, 트, 토마토, 프, 포도, 흐, 호박. 여러분, 이 글자는 다잘 읽을 겁니다. 파란색 자음자의 소리를 생각하며 낱말을 읽어봅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글자를 읽으면서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글자를 읽는데 이 글자 하나하나를 합쳐서 낱말이 된 거예요. 그죠? 가짜와 지짜를 합쳐서 가지가 됐잖아요. 이걸 낱말이라고 해요. 낱말, 낱말, 낱말. 앞으로 계속 이제 낱말이란 말 듣게 될 겁니다. 낱말, 낱말, 나무딸기, 모과 낱말, 복숭아도 낱말, 앵두도 낱말, 사과도 낱말, 레몬도 낱말, 도토리도 낱말. 낱말을 읽는 거예요. 그죠? 낱말. 자두 낱말이죠. 참외 낱말이죠. 콩 낱말이죠. 토마토 낱말이죠. 포도 낱말이죠. 호박 낱말이죠. 그러니까 콩은 한 글자로 된 낱말이고 토마토는 세 글자로 된 낱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읽으면서 아, 내가 낱말을 읽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낱말. 다른 말로 단어라고도 해요. 단어. 단어. 여러분이 낱말을 읽어보는 공부를 한 거예요. 마지막 5분은 각 낱말의 파란색 자음자 소리를 알아봅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해봤죠? 프, 포도. 흐흐 호박. 츠츠 참외. 즈즈 자두. 크크 콩. 트트 토마토. 선생님이 왜 그 이렇게 하냐면 을을 을하는 모음자를 합친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 글자의 소리를 대강 알수 있잖아요. 그죠? 그 가지 느느 나무 딸기 르르 레몬 뜨뜨 도토리 무무 모과 으으 복숭아
스, 사과, 으, 앵두. 이렇게 낱말 아래에 있는 파란색 자음자 소리를 한번 선생님이 소리를 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음자 쓰기예요.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린, 기린, 기린 목. 기억을, 기린 목. 가로등인데요, 가로등. 이거는 뭔가요? 거북이가 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와, 이거는 멋진데요? 구름이 울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우는 건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건가요? 땀을 흘리는 건가요? 네, 비가 오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비는 구름에서 나오는 거죠, 당연히. 뭔가요? 노루인가요? 사슴인가요? 고사슴인가요? 사슴? 요즘에는 고라니도 있죠, 여러분? 시옷, 시옷. 높은 산인데요. 그 다음에 새두 마리가 모여 있고요. 이렇게 자음자를 직접 써보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름이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1학년 학생들을 여러 번 가르쳐 봤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한글을 잘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께서, 사실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는 한글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한글이란 말이 그때는 없었어요. 이런 한글은 있었지만 한글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었던 거예요. 이름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생겼을까요? 아마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태어나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태어나도 자기 이름을 몰랐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계속 불러주시니까 자기 이름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을 때는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름이 훈민정음. 어려운 글자인가요? 네 글자잖아요. 한글은 나중에 우리 조상들이 만든 붙인 이름이에요. 한글은 한글 이름 좋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훈민정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글도 잘 알고요, 훈민정음도 알고요, 세종대왕도 잘 압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1학년 어린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잘 모르는 게. 뭘 모르냐면, 자음자를 쓰는 차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다시 배우지 않아요. 1학년 딱한번 배우는 거예요. 평생 다시 배우지 않아요. 이 내용을 보고 부모님께서, 아, 이 내용이구나라고 알고 계시는 분은 이걸 사진을 찍어서 잘 보관하면, 아, 이렇게 쓰는구나를 알수 있는데,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한글 자음자 쓰는 순서를 모르고 쓸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순서를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음자를 쓸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아니,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는데, 처음에 쓸때그 순서를 생각하면서 쓰라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기억하고 그대로 써야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기억, 순서 보세요. 일, 되어 있죠? 이렇게. 니언, 보세요. 니언, 이렇게. 한 번에 합니다. 니언. 디귿 보세요. 위로 한 번, 먼저 하고, 밑으로 니언 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한 번, 밑으로 한 번. 자, 리얼 보세요, 리얼. 오른쪽으로 한번 가서 기억처럼 쓰고, 다시 오른쪽으로 한 번, 밑으로 한 번, 니언. 미음 보세요, 미음. 밑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쭉 기억, 다시 밑으로 한 번. 비읍, 밑으로 한 번. 비읍이 가장 많이 틀려요, 여러분. 비읍. 너무너무 많이 틀려요. 이거는 진짜 고민이에요. 잘 고치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고쳐주기 힘들어요. 비읍 보세요. 1, 2, 맨 먼저 왼쪽이죠, 1.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이 아니라 저 오른쪽에서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에서 밑으로. 그런 다음에 가운데 3번, 4번이에요. 비읍이 정말 정말 많이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1학년 학생들 글 쓰는 거 보면 비읍을 정확하게 쓰는 학생들이 10명 중에서 2명, 3명도 안 되는 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읍 쓰는 순서를 잘 알고 있으면, 잘 쓰면 선생님께서 칭찬하실 거예요. 와, 비읍을 잘 쓰는구나. 정말 잘 쓰는구나. 칭찬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피읍, 시옷, 시옷이죠. 이렇게 시옷. 이형,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왼손으로 글을 쓰는 어린이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럼 오른쪽으로 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그게 이게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오른손을 주로 쓰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왼손으로 쓰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지금 선생님은 오른손으로 글을 쓰는 사람을 놓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에 지읒, 지읒.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역처럼 쓰고 또 오른쪽으로 하고 치읒 위쪽에 하나 다시 기역처럼 쓰고 지읒처럼 하죠. 키읔, 보세요. 키읔. 기역을 한 다음에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했죠. 티읕 오른쪽으로 하나 하고 밑으로 니언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선생님이 실수할 뻔했죠? 그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한 번,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더 하고 마지막에 3번에서 니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좀 다르죠, 여러분? 오른쪽으로 한 번, 다시 오른쪽으로 두 번, 마지막 니언처럼 길게 밑에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피업. 자, 오른쪽으로 한 번, 밑으로 하나, 또 밑으로 또 둘, 그 다음에 맨 밑에. 오른쪽으로 피업, 히읗.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을 쓰는 순서, 차례, 특히 자음자를 쓰는 연습은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글 자음자 쓰는 차례에 맞게 쓰는지 부모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또 스님께도 여쭤보고, 친구들한테도 야, 나는 지금 잘 쓰고 있는 건가? 한번 물어보세요. 자, 알맞은 자음자를 써봅시다. 저고리, 바지, 치마. 쓸수 있겠죠? 아, 모음자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음자 놀이하기인데요. 기속말하기 놀이를 해봅시다. 키읔, 키읔, 키읔. 이렇게 기속말로 해서 자기가 어떤 자음자를 들었는지 맨 끝에 있는 어린이가 말해주면 되겠죠. 놀이를 하는 겁니다. 이 놀이는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말해야 되겠죠. 선생님께서 어떤 글자를 들고 계세요? 키읔이라는 글자를 들고 계시네요. 자, 자음자 모양 완성하기 놀이를 해봅시다. 여기다가 자음자를 쓸수 있겠죠? 네. 어떤 모양을 쓸지 여러분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음자의 순서를 따라 길을 찾아가는 공부. 기역은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죠? 이런 공부도 어렵지 않게 잘할 것 같아요. 도착이 있는데요. 토끼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쉽지만 중요한 공부예요. 그죠? 또 재미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한글 공부의 첫걸음. 자음자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기 시간은 여러분 되돌아보기잖아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음자와 그 이름을 선으로 읽고 글씨를 써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 이름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음자에 쓰는 순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생활 속으로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 들어있는 자음자를 찾아봅시다. 자기 이름에 들어있는 자음자를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에 어떤 자음자가 들어있습니까? 자음자가 다 들어있겠죠? 네, 자음자가 들어있을 겁니다. 자음자가 들어없을 수가 없죠, 이름에. 네. 222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봐요. 222. 그러면 이거는 다 모음자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음자 앞에 이응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222. 자기 이름이 222라면 그런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축구공, 가방, 색종이, 신발, 주머니, 연필. 이 안에도 자음자가 들어있죠? 이런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2단원이었습니다.